밤새 또 왔더라. 사내 커플 다시 한 번 더. 괜찮다. 나이프 사이프 생각은. 도서관에 남자가 귀할 것 같고 블루옥션이라고 일 안 하고 연애를 했냐 그럴 줄 알아 그럴 줄 알아 아니 진짜 그랬어요 과감하게 해라 너무 또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질문이 뭐였죠? 에피소드 안녕하세요 사서부일지 조선영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 국립세종도서관 서비스요양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상현 주무관입니다 저는 국립세종도서관 서비스 이용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 배진경입니다. 정책자료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은식 사무관입니다. 제가 지금 9년차인데요. 저희 과에서 막내예요. 막내 역할과 더불어서 과 선무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국립세종도서관이 정책 전문 도서관이기도 하지만 시민을 상대로 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기도 해서 자료실이나 성과 규모가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운영하는 인력이 많다 보니까 네. 공무지 선생님도 되게 많고 채용이나 관리 이런 거 사실 주된 업무라고 네. 선거 업무가 굉장히 비중이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정책 자료과는 자료 수집, 정리 그리고 전산서부터 네. 그리고 정책 정보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2층에 있는 정책 자료실 운영하고 정책 자료실. 네네. 서비스 이용과 업무와 관련된 규정 개정안 하고 뭐 예산 네. 결산 그리고 주요 무게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서로 이제 사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처음 어떻게 만나셨어요? 국립중앙도서관 안에 이렇게 직원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동호회가 몇 가지 있어요. 포켓볼 치는 동호회가 있는데 그 저번 회차 때 나오셨던 그 한대경 선생님이 그래 물 한 잔만 뜨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안녕하세요 같이 하자며 신규 때 같이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퇴근하고 나서 뭐 일 있냐고 별일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나 저기 포켓볼 동호회 가는데 그냥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거기를 따라갔다가 이제 거기서 지금의 부인을 여기 오기 전에 공공도서관에서 네. 근무를 했는데 네. 제가 지금 아내 되는 사람하고 처음 이제 만나게 됐고 같이 좀 남자 사서들과 또 좀 어울리다 보니까 또 성격이 굉장히 또 적극적이고 쾌활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게 어쩌다 저쩌다가 또 이제 사내 커플이 됐고 정확히 1년 뒤에 1년 후배 기수들이 들어 아, 그 다음 이제 후배 기수들이 들어왔는데 네. 남편이 제 업무를 분양하고 근데 이제 그때 이미 뭔가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좋아 왜냐면 내 업무를 그다음 받아가니까 질문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질문을 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사실 찾아보면 되는데 일부러 물어보긴 했다고 하는데 몰라 다들 뭐 충격과 좀 우리 사실 재밌는 거 아니에요? 질문이 뭐였죠? 에피소드 지금은 과장님이실까요? 퇴직하셨어요 아, 네. 사내 연애를 하면서 네. 기억에 남는 또 에피소드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재밌는 거 아닌데 괜찮아요? 한창 초기 때는 이제 들키지 말아야 돼요. 맞아.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럼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그냥 왠지 그런 느낌. 007 작전이야? 어디 몇 시 땡땡땡으로 와? 이렇게 되는 거. 회식을 하고 나면 이제 회식 다 끝나고 이제 헤어지고 다시 어디서 만나서 만나는 거.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근데 진지한 거야. 진지가 왜냐면 들키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질문이 뭐였죠? 에피소드. 에피소드. 이제 닭갈비집에 가기로 했는데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리창 안을 봤는데 뭐 과장님이랑 되게 비슷한 비슷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둘이서 손을 서로 놓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다. 아니었어. 너무 아니더라고요. 너무 비슷한 분이 네, 그냥 계셨던 거네. 비슷한 분들 만날 때부터 흠칫흠칫 놀라네요. 행정직 부분하고 사서직이 만나서 결혼하는 진짜. 경우는 왕왕 있어서 같은 사서직인데 결혼하는 경우가 한동안 있다가 네. 저희가 이제 새롭게 나타난 케이스라 되게 많이 놀라셨고 그리고 이제 저보다는 저희 와이프한테 아깝다 내가 그 친구를 만나긴 아깝다 아깝다? 다시 생각해봐라 지금이랑 다시 생각해봐라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혹시 어떤? 아니 뭐 인정. 제가 봐도 우리 와이프 정말 괜찮지. 제가 봐도 저보다는 멘트 괜찮은데. 네? 아니 진짜 그랬어요. 아깝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직원분한테 얘기를 하고 비밀로 그렇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데이트 할 때도 이렇게 들키지 않게. 아, 들킬까봐. 맞아. 계속 이렇게.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어디를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가고 있는데 차를 탁 훅 지나가시는데 도서관에 있는 과장님 같으신 거예요. 정확히는 못 봤는데 얼굴 실루엣이. 그럼 둘이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지. 네, 들켰나? 들켰나? 그래가지고 불안에 떨다가 한 달 가고 두 달 가도 별 그게 없더라고요. 없으니까? 그래서 아, 못 보셨나 보다.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나중에 후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여쭤봤더니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지금 그 과장님이실까요? 퇴직하셨어요. 아. 아깝다. 뭐 초리한 나쁘리 오늘이 철리 한태 이런 거 기억 하시나 뭐 같은 시대인가요? 집에 가면 이제 철리 한 번 키려면 이제 전화.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주변 그 분 전 직장 동료분들 반응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땠어요? 다들 뭐 충격받은. 오, 우리 사귀고 있었어? 뭐 이런. 전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대부분이 비슷하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설명이 그렇게 크게 필요 없어요. 근데 이름 그냥 석자만 얘기하면 누군지 아시고 아. 설명도 필요 없어요. 바로 이제 캐치하고 네네네.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네. 뭔가 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업무에 대한 솔직한 이 얘기를 나눌 수 사실 이게 친구나 맞아. 동기나 조심스럽지 조심스럽잖아요. 피드백이나 그치. 의견을 물어봐도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할까? 이렇게 조심스러운데 부부라면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 그냥 아예 다 이렇게 꺼내놓고 네. 나 이것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해도가 서로 높으니까 막 완벽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맥락이 있는 게 파악이 되니까 솔직하게 해서 또 조언도 해주고 고민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때 그렇죠. 딱 하나인데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니까 이게 제가 뭔가 맞아 주변인들 일을 하더라도 같이 두 배로 욕을 먹는 느낌이니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에피소드 일하다 보면 이렇게 그 와이프한테 별로 안 알리고 싶은 상황도 생기잖아요. 항상 좋을 순 없으니까 일하다 보면 굳이 안 알리고 싶은데 이런 건 좀 알리고 싶지 않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또 알다 보면 그 주변 동료분들에 의해서도 또 그 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일단은 기관에서 이렇게 뭐 같은 사석끼리 이렇게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는 좋게 봐주시는 게 있고 긍정적으로 봐주신다? 제가 하던 일을 와이프가 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 하다 보면? 와이프가 하던 일을 제가 몇 년 뒤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전임자 후임자 같은 느낌 약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집에서도 혹시 이런 회사 일 많이 하시나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업무 관련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으면 거기 관련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죠. 혹시 장점은 그 직장에 많은 스트레스단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 이런 네. 것들 상황들이 있을 텐데 네.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아무래도 부부 이제 사서다 보니까 이제 공감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 너무나 잘 이해해 주시고 네 맞습니다. 네, 공감도 잘 공감도 해주시고 하게 되고. 설명이 막 길게 필요 없어. 그렇죠. 그냥 조금만 네. 얘기해도 얘기해 네. 주실 거고 네, 네. 있을까요? 단점은 딱히 없는데 그 비상금을 비상금을 만약에 이제 회사 안에 또 이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 그러면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 이제 사내 그 부부로 지금 와이프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분하고 이제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사내 커플 다시 한 번 더 괜찮다 와이프 생각은 저는 다시 태어나도 뭐 그거 사내에서 뭐 마음이 맞는다면 뭐 부부 연을 또 맺을 수도 있고 근데 결정은 과감하게 해라 또 눈치 보지 말고 되게 이 사람이 되게 괜찮은데 사내라는 이유로 그렇지. 그것 때문에 저는 시작하기 전에 너무 좋은 사람인데 사내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인연을 놓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